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수술 받으신 지가 이제 작년 8월에 하셨으니까 딱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진짜. 어떠셨어요? 성관계를 그 전보다 좀 자주 했죠. 근데 자주 하셨어요? 네. 와이프가 좀 짜증을 내고. 아니, 왜? 귀찮게 한다. 아, 귀찮게 한다고. 사용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조금 시간도 좀 지연됐고요. 그러고 조금 저 정도를 기다려질 때가 있죠. 수술하고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조금 멍도 들고 커가지고 며칠은 좀 고생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태가 괜찮으신데 네. 아픈 건 어느 정도 가시던가요? 그때 이제 기억이 오래 좀 됐는데 한 20일 정도는 한 20일은? 네. 이제 숨어서 저 붕대도 다시 감고. 아, 집에 얘기 안 하셨구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지금도 모르세요? 지금도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눈치를 할지는 몰라도. 그게 보통 한 2-3주 정도 가더라고요. 네. 아파하시는 게. 네. 평균적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불편하신 건 없었어요? 불편한 건 없는데요. 이게 조금 하기 전보다 좀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도 이제 한의원에서 치맛 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누워있으면 조금 약간 부풀어 올라가지고 좀 미안할 때도 있고 뭔가 민망할 때 지금 그게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이제 6개월 차 되셨는데 길이를 보면 수술 직후에는 우리가 길이가 10cm까지 늘어났었어요. 네. 근데 지금 재보면 8cm거든요. 네. 그러니까 2cm가 짧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임플란트가 접혀가지고 좀 뻣뻣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기를 안 시켜놨을 때 이게 낭창낭창하게 착 늘어지는 게 아니라 네. 자바라처럼 찌그러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조금 더 뻣뻣할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상태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해보고 아 이거는 좀 연습을 더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차후에 그러니까 물을 뺐을 때 네. 그러니까 발기 안 시켰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연습은 그런 목적으로라도 좀 해주세요. 네. 향후에 한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앞으로 한 1년 반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펌프 위치도 좋고 음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실린더 위치도 좋고 물주머니 위치도 좋고 다 좋아요. 네. 아주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결과가 만족스러워요. 네. 연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네. 환자분은 하시길 잘했다 싶으세요? 이왕이 진행한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사용을 해야죠. 사정 시간이 조금 지연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옛날보다 발기력이 좋아지면 사정 시간이 약간 더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발기력에 대한 컨트롤이 잘 되니까 네. 사정 시간을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봐도 돼요. 네. 두 번째, 그게 아니면은 네. 실제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 음경을 지금 절개했기 때문에 네. 아주 가는 감각신경들은 손상을 받아요. 그리고 네. 그랬다가 얘네들이 다시 이어 붙거든요. 근데 여기 좀 더디 진행되는 분들은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음경 자체의 감각이. 네. 아직도 지금 저 회복도 안 된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것도. 덤덤한 느낌이 좀 있는 경우라면 네.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돌아옵니다. 네. 안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네. 빨리 돌아오는 사람들은 3개월 안에 돌아오는데 네. 가장 오래 가는 경우는 제가 2년까지 가는 경우도 봤어요. 예. 근데 어떤 경우가 됐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예. 그래서 딱히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예. 결과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 이제부터 연습만 잘 하시고 잘 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숙제네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예. 이빨 임플란트하고는 달라요. 이빨 예. 임플란트에 뭐 넣어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씹으니까 해결되는데 이거는 내가 안 쓰면 안 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쓰셔야 돼. 예. 그래야 좋아지. 예. 아무튼 오늘 잘 돼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좋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쓰시고 예. 그러면은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있다 다시 봬요. 예. 예, 가시죠. 예.